내일 마지막 파이널 3일째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3연속 득점을 올리고 있는 조재호. 키스가 키스 피해냈고요. 돌아 올라갑니다. 득점. 이제 조재호 선수 어느 정도 감각을 회복하면서 약간 운도 좀 알아줬고. 네. 앞서는 이제 김행직 선수가 마이크를 차고 있었는데 지금 조명우 선수가 마이크를. 자, 그샷. 득점. 네. 그래도 오늘 타스테미르 선수의 이 공격력은 다소 안정감을 찾아가면서 산체스 선수가 1경기에서 조금만 좋은 모습을 유지해줬다면은 이번 또 유럽 선수들의 대반격이 예상되는 빨간 공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 노란 공 리버스로 돌리기에도 자세가 안 나오거든요. 이런 배치는 어려워요. 네. 묘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펀드링. 준비하는 과정에서 타스테미르 선수가 빨간 공을 건드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공격권이 조재호 선수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네. 느린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시죠. 오. 바로 이 장면인데요. 예. 되돌려치기 됐어요. 그렇죠. 연속 득점으로 갑니다. 조금은 살아나고 있는 조재호 선수. 역시나 조명우 선수의 뜨거운 응원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응원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위치만 나온다면 자, 기스를 배제시키면서 어느 정도 수구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4연속 득점. 부득이를 타고 있는 조재호입니다. 타이퍼 타스테미르의 아홉 번째 이닝. 리버스. 자, 마지막까지 회전력이 잘 전달되는 공격이에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리버스 많은 두께를 이용해서 일적골을 타격할 때는 만들어내는 조재호입니다. 강력하게 밀어쳐서 정확한 건 리플레이를 봐야만이 몇 쿠션에 도달했는지 셀 수가 없었어요. 약 한 5-6번. 네. 자, 그샷 너무 좋은 일리적구예요. 가볍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3연속 득점. 자, 여기서 노란 공과의 키스 타이밍. 절묘하게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5연속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이그너 선수가 굉장히 좋아하는군요. 거의 키스 타임이라고 봤거든요. 전미하게 맞으면서 또 한 번의 찬스가 왔습니다. 네. 정말 찰나 비껴갔던 두 공이었습니다. 조금은 릴레이가 오래 가고 있거든요. 이닝 수도. 그렇죠. 자.
이렇게 시원시원한 타이밍을 만들어 간다. 자, 그만큼 조재호 선수는 본인의 이 경기를 잘할 때와 못할 때 스피드가 좀 틀리거든요. 빠른 발걸음과 그리고 이 과감한 이 스트로크 사용하면서 상당히 많은 회전을 이용했고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번 이닝에 타스테미르 선수가 나머지 지금 현재 4점 남지 않았습니까? 네. 마무리를 한다면은 이번 경기는 8점이라는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유럽 팀에게 또 다음 경기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한결 마음을 덜어줄 수 있어요. 일단 계속해서 이제 득점을 이어가게 되죠? 네.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제 두 번째 경기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250점까지는 계속해서 타스테미르 선수가 이 조조 선수가 이번 경기를 끝내지 않는다면 공격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세 이닝만에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조재호. 잎사각이 옆돌려치기 하기에는 조금 좁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은 두께를 이용해서 수구의 속도 또한 조금은 빨리 가야 제각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네. 더블 쿠션으로 바꿨습니다. 좋아요. 4연속 득점입니다. 네, 조명호 선수 기뻐하는 모습이고 이번 배치 또한 얇은 두께를 두께 컨트롤해서 좋아야 돼요. 네, 얇게 맞춘 이후에 득점까지. 네. 개인 점수 25점. 어찌됐든 이제 본인이 해줘야 되는 역할은 해준 타스테미르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상당히 정확하게 일적구를 타격해야 되는데. 네. 네. 타스테미르 선수 방금 배치에서는 일적구를 노란 공으로 선택하지 않고 돌아오는 빨간 공을 선택했다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만큼 돌아오면서 맞아야만이 1, 2적구를 가운데 배치에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많은 두께를 이용해서 길게 대회전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길게 갔죠? 네. 킷을 피해냈습니다.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완벽합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 조금씩 격차를 좁혀나가고 있는 유럽팀. 최고의 선택 그리고 최고의 이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타스테미르 선수인데 지금 현재 조급함 선수는 조재호 선수거든요. 타스테미르 선수는 이제 계속 득점만 해나간다면 조금 더 편한 입장에서 지금 경기를 임하고 있고. 네. 그렇죠. 지금 회전이 너무 많이 걸렸네요. 조금은 회전이 풀리지 않을까 예상했지만 네. 끝까지 회전력 전달 아주 좋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비껴가지 않을까 생각했던 공이었는데 살짝 스쳤습니다. 네. 조재호 선수는 어떻게 풀어낼지.
기스만 맞아준다면은 느껴치기 키스 피했고요. 됐어요.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야, 어려운 정말 조재호 선수 1점입니다. 레이닝만의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조금은 한 번 더 돌리기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남은 포인트는 두 포인트. 바깥 돌리기 충분히 가능한 조치인데 이제 두 점이면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옆으로 돌리기 연속 득점. 네. 이제 한 포인트만을 남겨놓습니다. 일적구 두께 설정이 가장 중요한 배치입니다. 과연 여기서 경기를 끝낼 수 있을지. 옆으로 돌리기 리버스 엔드 올라오나요?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조재호 선수가 두 번째 경기를 끝냅니다. 네, 아 조재호 선수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참 경기 어렵게 마무리 짓네요. 조재호 선수가 250점에 도달하면서 조재호 선수와 타스테미르 선수의 맞대결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 팀스코 250-184. 어제와 굉장히 비슷한 이 점수차로 첫 번째, 두 번째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아시아 팀이 조금은 유리한 입장의 스코어고요. 다음 주자가 또 어떠한 행보를 걸지 궁금합니다.